12월 9일 금요일입니다. 나를 이기려고 전당대회 룰을 바꿔 하면서 큰소리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이기려고 전당대회를 룰 바꿔 하면서 유승민이 큰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기가 막힌 얘기라는 거죠. 전당대회 룰은 민주당도 자기 당 당원들 투표가 80%입니다. 20%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으로. 그런데 국민의힘이 말이죠.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 했는지. 30%를 원래 왜 이렇게 늘려놨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역선택으로 들어온 겁니다. 다음 당권주자 유승민 1등하고 나오는 거는요, 역선택을 했을 경우에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당원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 큰 착각을 했다는 거죠.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그리고 더더욱이 재미나는 일이 있죠. 유승민은 초선한테 5대5로 깨진 사람입니다. 5대5로 깨지고 죽은 사람입니다. 5대5로 초선한테 졌다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5대5로 진 사람이 무슨 초선, 그것도 초선한테 진 사람이 무슨 당대표며 대선 후보입니까?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예. 지금 7대3으로 돼 있는 것을 9대1로 고치는 전당대회 룰 변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은 마치 자기가 자기를 보고 겨냥한 듯한 삼류 코미디다 하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유승민, 이준석 역선택 그 기회로 와서 당을 망친 그러한 아픔을 이 당이 왜 전철을 또 밟아야 됩니까? 이 당이 바보입니까? 다 유승민보다는 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당입니다. 네. 유승민은 국민의힘 당원으로 이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 뿌락치 아니면은 민주당하고 내통 아니면 민주당으로 갈 사람, 이렇게들 대부분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막 흔히 들립니다. 어떻게 해서 유승민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유승민이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 일각에서 전당대회 룰을 이렇게 변경한다고 그러니까 그 나 한 명이 이겼다고 전당대회 룰을 바꾸겠다는 건 삼류 코미디 같은 얘기다 하고 막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딱 네 글자 사자성어를 씁니다. 과대망상. 유승민은 과대망상하고 있다. 택도 없는 얘기다. 아니 왜 과대망상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김은혜 지금 저 청와대 수석하고 초선이죠. 경기도에서 도지사 경선 붙었지 않습니까? 경선 붙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했잖아요. 네. 어저께 국민의힘 차기 그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현행 70대 30%인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을 90대 10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대표 선출 규정 43조에 따르면은 선거인단, 책임당원, 일반 당원 등 유효 투표 결과 70%, 여론조사 결과 30%를 반영해서 최다 득표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하기로 하자라는 의견이 상당히 우세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원 투표 비율을 90%로 늘려 당대표 선거에서 당심 반영을 늘리자는 것인데, 이와 함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맞는지 물어보는 역선택 방지 조항도 도입하자는 요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유승민은 착각하지 말고 민주당에 가서 빨리 안착하기를 바랍니다. 충고 1호. 그래도 뭐 여하튼 탄핵도 하고 못된 짓은 많이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까지 과거에 했으니까 한마디 충고를 한다면 민주당에 가서 안착을 하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정치를 시작하라. 이렇게 충고해주고 싶습니다.
유승민 한명 이겨보겠다고 전대 룰을 바꾸겠다는 건 삼류 코미디 아니냐라고 개탄했지만 유승민 전도가 아닙니다. 이준석, 유승민 유들, 그런 유들, 소위 배반 유들, 모반 유들은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바로 국민의힘의 의지입니다. 그 샘플이 바로 가처분을 다섯 번 한 이준석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결코 잊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준석을 조종한 사람은 유승민 아니겠습니까? 유승민은 KBS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려면은 수도권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전대룰 변경은 이 민심에서 멀어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넘어가고 꼬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어서 투표 비율 9대1로 얘기를 하던데 민심을 확 줄이고 당심을 키우자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당은 당심이죠. 당은 당심이고 국민은 국민 마음이고 당은 당신 마음이죠. 예. 그래서 정당이라고 그러죠. 민주당은 20%인데 이준석 들어올 땐 30%로 민심을 해봐야 당이 도움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당의 분열만 더 촉구됐죠. 결국 이제는 이준석 유의 당대표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 가처분을 다섯 번 한 그 배덕한 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현행 룰 그대로 가면 자기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자신한 증민이겠죠. 전대룰을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의 권력을 잡고 있는 윤핵관들이 민심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지만 지지율은 팍팍 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45%까지 치솟고 있는 이 현상을 유승민은 뭐라고 보겠습니까? 바로 민심은 윤심이다. 알겠습니까? 예, 민심은 윤심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유승민을 향해서 과대망상 부리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초선한테도 저놓고서 무슨 말을 하느냐. 초선 유문의 의원한테도 경기지사 경선에서 참패를 당해놓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국민의힘 최대 공부 모임이 어저께 출범했는데 국민 공감이라고요. 총무를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은 SBS 라디오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 전 의원이 룰 개정 움직임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 유승민 대표 때문에 룰을 개정하는 일은 없다. 이러면서 약간 과대망상이다. 전혀 그런 건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경선 때 당심대 일반 여론조사 비율이 5대5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심대 여론조사 비율이 5대5인데도 불구하고 유승민이가 초선인 김은혜한테 망판 깨졌지 않느냐 이거야. 졌지 않느냐 이거야. 김은혜 의원은 현역 의원 5% 감점까지 안고 있었는데도 이겼지 않느냐 이거야. 유승민이 얼마나 형편없었길래 그렇게 졌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승민은 지난 4월 김은혜 대통령실 이 홍보수석하고 제8대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 두고 맞붙었잖아요. 당시 경선이 책임당권 선거인단 투표가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했습니다. 반반 했거든요. 반반을 해도 만반 깨졌다고요. 그 경선 결과 김은혜 수석이 총 52.67% 기록했고 유승민은 44.56 아주 왕창 깨졌습니다. 그런 자가 무슨 당심이 어쩌고 룰 변경이 어떻고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이 김정재 의원은 이걸 두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여론이 50%일 때도 경륜 많은 국회의원이 대선까지 나오신 분이 초선 의원한테 빵 깨져놓고 말이지 이제 와서 룰 가지고 얘기할 것 하는 것 좀 쩜스럽지 않느냐 하고 딱 꼬집었습니다.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윤상현 국민의 의원도 이날 MBC에 나가서 유 전 의원이 어제 7대3이면 무조건 이긴다고 하는데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김은혜 후보하고 5대5로 싸워서 쳐놓고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거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 유 전 의원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윤 의원과 함께 당권 레이스에 돌입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승민과 관련해서 자기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 쪽에서 역선택을 해서 유승민을 찍을 수 있으니 유리하다 생각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냥 주관적인 해석이다라고 이해하시고 들으면 될 것 같다고 일축했습니다. 자, 유승민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착각하지 마라. 꿈에서 깨어나라. 국민의힘에서는 당신이 어울리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당신을 싫어한다. 바로 이거. 지피지기 자기 자신을 알면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자기는 이미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의힘 사람들이 유승민을 국민의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지금 앞서 얘기한 사실들을 한번 상기해 보라 이런 얘기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